김준호 씨는 술만 마시면 진지병에 걸리는 버릇이 있는데. 근데 준호 술 마시면 우리가 진지하더라고. 아, 진짜요? 그래? 진지하더라고. 아. 후배 송중근에게 딱 깔끔한 극약 처방을 받은 이후에 말끔하게 고쳤다고. 진지병이 뭐예요? 술, 그러니까 예전에 닥치고라고 할 때 이상민, 이상호, 쌍둥이들하고 안소미하고 송중근하고 우리가 노량진 가서 레드 파티를 하자. 레드 파티 뭐야? 빨간색 옷을 입고 배아랑 게를 먹으면서 온통 배드로 가자. 가서 막 맛있게 먹고, 야 이게 약간 이 어떤 라스베가스 코미디언 느낌이야. 아, 드레스 코드 맞추고. 예. 한 시간 있다 갑자기 쌍둥이가 저 개그 얘기를 저쪽에서 하고 있는데 들으니까 내가 내 생각이 안 맞는 얘기다. 아, 아, 아. 너 일로 와봐라 쌍둥아 둘이. 내가 정신 차리고 또 보니까 후기했구나. 애들 둘만 있고 다 같은. 애들 둘이 거의 막 한 시간 동안 내 얘기 듣다가 다음 날에 닥치고 회의하는데 형은 좀 그러지 좀 마라. 근데 왜 거기서 진지한 얘기를 해서 분위기 다 망치냐.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. 내가 혹시나 진지한 얘기를 하면 내 뺨을 때려. 그럼 내가 정신을 차리겠다. 진짜로 약속 다 했어요. 그 당일날 저녁에 대박포차라고 김원효하고 송중근 하는 공연이 술 먹으러 갔어. 응. 중근이가 있는 거예요. 중근이가 형 진지한 얘기 하지 마요. 네.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안 해. 해가지고 딱 있는데 그날 한 11대인가 맞았어. 진짜 진심으로 11대 맞다가 내가 야 엄마 이거 너무 심하잖아. 사람들이 너무 아파. 이것도 진지비래요. 12대 맞았어. 그 얘기도 진지하게 하면 안 돼. 아프잖아. 아, 근데 진지한 얘기 뭐래 옆에서 보면은. 우리도 지금 음악 얘기하는 거야. 그래서 대한민국 코미디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장장 한 시간 동안 혼자만 얘기해야 돼. 아. 누구도 건들면 안 돼.